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아 오늘 약발 안 받네 이거.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나와 나와.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JJ의 호불호 음식 리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외국 라면들만 이렇게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라면들이 어떤 맛이 나고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맛이 없을지 JJ의 호불호 리뷰 출발합니다. 빰. JJTV 구독 플리즈. 오케이. 편의점에 라면의 종류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요즘에 많은 종류의 라면들이 사랑을 받는 만큼 요즘에는 이제 외국 제품들도 수입이 돼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JJ의 호불호 리뷰는 JJ의 개인적인 입맛으로 리뷰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말이 딱 정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라면 바로 오라이시 베트남 정통 쌀국수 라면입니다. 라면이 아니고 쌀국수인가 그냥? 넓은 면으로 진짜 쌀국수의 면이다 싶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합격. 바로네요. 네. 색깔이 조금 그 색이요. 예. 그런 색이고 요 후레이크. 요거는 뭐냐? 이거는 쌀국수에 들어가는 오일인가 봐요. 오일. 딱 써 있어요. 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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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면 돼요. 물을 표시선까지. 근데 저는 라면 끓일 때 항상 표시선보다 살짝 덜 잡아야 그래야 맛있어. 짭조름하게 먹어야죠. 친절하게 포크까지 구성품으로 들어있다. 아 근데 난 젓가락으로 먹어야 돼. 이걸 못 먹어. 짜라란. 야 이거 국물이 기름기 둥둥 떠가지고 요 느낌 아시죠? 요거 크아 이 고기 국물. 자 일단은 본연의 맛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씨. 가게에서 사먹는 맛에는 솔직히 비하지 못해요. 근데 보급형으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JJ의 기준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홍! 아 이거 진짜 맛있다. 호불호가 갈릴만한 맛인 게 이 팔각향이 약방에서 나는 그 냄새가 납니다. 한약방 냄새. 이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싫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저는 어릴 때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근데 또 크면서 몇 번 더 경험해보고 이러면서 맛있어지는 그런 냄새예요. 아! 쌀국수! 스리라차까지 딱 넣으면은 매콤한 맛까지 같이 즐길 수 있다. 스리라차 소스 조금만 넣을게요. 아 살짝 불그스름해진 거 보이시죠? 먹어볼게요. 이것만 먹었을 때는 곁들여 먹을 때 필요했는데 스리라차를 뿌리는 순간 이거는 그냥 먹을만해. 이거 김치 없이도 다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맛있다. 이거는 진짜 호입니다. 호 불어 먹어야지. 자 일단 이거 면부터. 아 이거 내가 또 이거 깐다. 내가 교정용 젓가락 이걸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면 이거 잘 안 지 아이씨 그. 자 오늘의 두 번째 라면 따란. 이거 이름이 셰프 크리미 똠얌 맛. 똠얌꿍 할 때 그 똠얌 무슨 똠얌 같은 소리야? 굉장히 맛있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리 방법대로 한번 조리를 해볼게요. 뚜껑을 반 정도 벗기고 반 정도 벗. 아씨 이렇게 덮으면 되지. 이렇게 포크. 네, 이거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베트남 고추가 좀 썰려있는 것 같아요. 빨간 게 베트남 고추 딱 봐도 집어넣을게요. 신라면, 완성탕면 뭐 그런 색깔? 얘는 그럼 뭐야? 무슨 보시면 된장 같아요. 이거 아침에 치우다가 본 것 같다. 조절을 좀 잘해야지. 오케이! 똠양꿍 향이 딱 그렇거든요. 시큼하면서 꾸리꾸리해요. 똠양 크림 똠양 맛이라니까. 예, 이거 발음도 안 되냐. 여러분도 발음 안 될걸요 이거? 크리미 똠얌 맛. 이제 3분 지난 것 같으니까 딱 시원하게 뜨거워서 갈색과 주황색의 경계인데 거기에 또 뿌옇게 들어갔어요. 갑시다. 3, 2, 1 불어! 에 불어! 에 이게 있고
옆에 신라면이 있다. 그럼 신라면을 당연히 사 먹을 것 같아요. 불닭볶음면이 있다. 불닭볶음면을 사 먹을 것 같아요. 간접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똠얌꿍 좀 먹어볼까 하는 느낌으로 먹는다면은 추천을 드릴 만합니다. 왜냐면 진짜로 똠얌꿍의 느낌이 나는데 제가 똠얌꿍을 잘 못 먹기 때문에 이거는 불호를 한 거고요. 김치랑 먹는다면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우 편집에서는 아마 이거 다 먹은 거 안 나갈 거예요. 예, 네, 왜냐면 그게 더 재밌거든요. 음식은 남기면 안 돼요. 아우 씨. 자, 오늘의 세 번째 라면. 이 정체불명의 라면인데 미고랭 인도네시아라는 라면입니다. 요것도 일단 그림은 맛있어 보여요. 자,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야, 이거 포크가 또 안 씁니다. 예. 자, 3분 지났어. 이렇게 해서 쫙. 그냥 우리 짜파게티 먹을 때 그 느낌 아니에요? 야, 이거 짜장면 아니야? 저는 미고랭입니다. 어, 냄새가 살짝 그 짜파게티스러운데 진짜? 거기다가 튀김 막 과자같이 생긴 막 그런 마늘 튀김인지 뭔지 막 그런 거 아닐까요? 조금만 먹어보자. 굉장히 딱딱한데 과자처럼 바스락바스락한 거고.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 이거는 나중에 너 또 사 먹을래? 해도 또 사 먹을 것 같아요. 와, 짜장범벅인데 짜장범벅에 식초가 살짝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큼한 맛이 나는데 그것만 먹으면은 아 이거 조금 어색한 맛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후레이크 요 과자 같은 녀석들이 들어오면서 고소함을 팡팡 아작아작 팡팡 막 그게 터뜨려 주니까 이 조화가 그냥 절묘해서 그냥 이야! 야 존맛탱 찍어라. 존맛탱. 이야! 이건 맛있다. 와 이거는 진짜 뭐 짜파게티나 짜짜로니 그런 거 먹다가 질릴 때 이거 한번 딱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자 그러면은 다음 라면 먹어볼게요. 자 다음 타자 사천식 탄탄면. 수프가 이렇게 4개가 들어있습니다. 초록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자 그리고 역시나 포크를 이렇게 넣어주셨고요. 감사하게도 자 안써.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소스가 들어있는지 얼마나 맛있길래 말이야.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까 와 요거는 면이 칼국수의 한 반 정도 되는 널적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와우. 와 이거 만들어 먹기가 힘든 라면이다. 뭐 스프가 4개나. 자 뭔가 이렇게 좀 얼큰해 보이는 장국 같은 느낌의 그런 색깔입니다. 아 저 그냥 여러분 젓가락 그냥 쓸게요. 아 요거는 되게 인상적인 게 그 양꼬치 냄새랑 되게 고소한 냄새가 같이 섞여서 올라오거든요? 갑시다. 렛츠고. 조금만 더 먹어볼게요. 아, 이건 근데. 불호. 예, 네, 불호. 불호 취소! 애매! 애매로 갑시다. 아 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이거는 면만 따로 먹으면 안 돼요. 이게 밀가루만 씹어먹는 그런 맛이거든요. 면에 이 양념이 잘 배지가 않아서. 근데 이렇게 해서 화를 먹고 와,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요. 반드시 면만 먹으면 너무 싱거워. 김치랑 같이 먹어도 어울릴 것 같고. 산초향이 확 올라와줘요. 그래서 추어탕 먹을 때 산초가루 넣어서 드시면 못 드시는 그런 분들 못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적절하게 들어있는 정도는 그래도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먹는 편이라 나쁘지 않아요. 근데 완전 호! 할 정도는 아니고 차라리 저는 주황색 탄탄면 네 그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로 맛있었거든요. 잘 먹었습니다. 자 면만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라면 바로 이어서 이번에 두 개 한꺼번에 그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경식 마라탕면.
기안84가 먹어서 유명해졌던 그 라면이죠. 만안 대찬 우육면. 두 개를 한꺼번에 물을 부어놓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포크. 자, 그리고 내가 봤을 땐 얘도 10중8구 포크가 이건 100% 들었지. 네. 야채 요리 큰데 뭔가 특별한 거는 안 들었어요. 스프인데 아, 이것도 산초향이 팍 올라오네요. 산초향 이건 더 세. 아까 거 탄탄면보다. 오케이. 꼬여 꼬여. 뜨거운 물을 붓고 덮어놓고 이거 계속 되잖아요. 야, 아 진짜 딱 하면은 한 1, 2초 있다가 주작해야겠다. 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또 이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게 또 데워지면서 올라오지 않는 역할을 그 방지까지 할 수 있는 뭐 그런 겁니다. 지금 다 익었어요. 익었으니까 오케이. 요거를 이제 섞어서 먹으면 되는 거죠. 와, 마라탕면. 자, 일단 면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 와. 와. 마라탕 국물이에요. 국산 마라탕면 파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배합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짝 냄새가 와 이렇게 했는데 꽃냄새. 네, 꽃냄새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요거는 나긴 나는데 다른 양념들로 그 꽃냄새를 빠바바박 때려서 잡아주는 그런 느낌.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맛있어. 그냥 마라탕이야. 마라탕. 얼얼한 느낌만 살짝 와요. 왜 그 마라탕집 가서 마라탕 먹으면은 가끔 진짜로 이건 너무 얼얼하다 싶다는 생각이 딱 들면은 요거를 먹으세요. 그러면은 요게 조금 다운그레이드. 근데 밸런스가 되게 좋아. 맛있어. 아, 이거 괜찮다. 대만에서 건너온 그 라면이죠. 만안 대찬 우육면. 무려 4,800원짜리 라면. 요 녀석이 제일 비쌌어요. 네. 면이 뭐라 그래야 돼? 그 진짬뽕 느낌. 요거를 탁 해서 레토르트. 고기도 막 들어있어. 오, 아, 요거 때문에 4,800원이야?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먹어봐야 알겠죠. 아, 실하죠? 네. 꽤 큽니다. 큼직큼직한 고기들이 들어있고 얼마나 맛있길래 라면 하나에 4,800원이나 받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랑 같이 먹어볼게요. 요거 고기랑. 아, 진짜 이건 진짜 애매하다. 맛으로만 가겠습니다. 맛으로만. 호! 네. 일단 맛은 얘가 아까 마라탕보다 살짝 약한 마라탕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마라탕의 향이 더 약해요. 그러니까 산초나 고수나 그런 향이 조금 더 덜한데 거기다가 짭조름하고 막 된장 같은 네, 구수한 맛 있죠. 그런 거가 좀 더 가미가 된 느낌이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네, 맛있는데 제가 애매하다고 막 이랬던 거는 아무래도 가격이 그렇게 겁나 비싼데 4,800원짜리 그냥 김밥천국 가서 라면에 김밥 한 줄 사 먹으면 더 그냥 수입해서 그런 거겠죠? 네, 현지에서 안 비쌀래나? 아무튼 맛있기는 분명히 맛있어요. 된장라면 비슷한 느낌에다가 마라를 섞은 듯한 느낌. 맛있긴 하지만 너무 비싼 가격에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얘를 추천해 드릴게요. 얘를 요거면은 요거 두 개를 사고 800원이 남는 네, 거니까 네. 아, 근데 오늘 국물 라면이 참 많았어요. 자, 쌀국수도 있었고 사천식 탄탄면도 있었고 똠양꿍 라면도 있었고 만안대찬에다가 마라. 와우. 자, 요거를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요만큼 딱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색깔로는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요렇게 해서 맛만 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군들 안녕히 계시게.